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네.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존엄이란 무엇인가, 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정치들이 왜 오히려 2010년대 네. 이후로 네. 또 약간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네. 뭐 개괄적인 이야기, 그리고 플라톤과 루소 혹은 네. 뭐 루터로 이어지는 네. 루소로 이어지는 그런 사상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정체성 개념은 크게 세 가지 현상이 결합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 투모스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루터와 루소에서 나온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구분되고, 네. 우리 내면에 있는 내적 자아가 외부 사회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그게 부응하지 못할 때는 그 사회를 없애야 된다. 바로 이제 루소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런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 모두에게 모두가 다 인간 존엄성이 다 만민이 평등하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휴머니즘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현대의 어떤 정체성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인간이 존엄하냐 이거죠. 왜 인간이 존엄하냐. 네. 그러니까 왜 만민이 평등해야 되고 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이건 결국 칸트와 헤겔의 역할이 큽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 데는. 네. 그러니까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의지에 따라가지고 무조건 그 선의지를 따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고 본 거거든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네. 개개인 모두는 다 선을 따르는 능력이 있어서라고요? 네.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 네. 욕망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어린 아이, 나보다 더 연로한 어르신이 있다. 이럴 때 내 배가 고픈 것을 참고 내가 배고프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인데 그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지금 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음식을 주겠다는 그 선의지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선의지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칸트는 그것이 모두에게 구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선의지 능력이. 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이 존엄이 왜 모두에게 다 존엄한 건가. 예전 플라톤 시절에는 존엄이라든지 그 투모스라는 부분은 하나의 군인 계급 정도였는데 왜 지금 만민이 되었느냐. 바로 지금 이런 칸트의 바로 그 역할인 거죠. 인간은 존엄한 이유는 도덕적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그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해가지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인격에 따라서 이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격에 따라 행동한다. 도덕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칸트가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 네. 그다음 헤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주인과 노예가 싸움을 해가지고 주인과 노예가 탄생을 했는데 노예는 결국 이제 주인 밑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존엄성을 획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우리 역사에서 주인과 노예가 서로 다 존엄성을 공유하는 서로 상호 인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중심에 차지하는 게 인간의 도덕적 행위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칸트가 여러 가지 물론 칸트도 뭐 결국 역사의 목적이라고 할까 이것은 결국 자유의 실현이라고 봤거든요. 결국 인간의 자유의 실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최종 역사의 종말이 되는 거죠. 조금 여담입니다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역사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종말이 엔드 그러니까 the end of history 할 때 엔드가 끝이 아니라 목적 목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이제 후쿠야마는 기본적으로 헤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네.
역사는 기본적으로 역사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뭔가 우리는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장의 목표가 뭐냐, 발전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해결은 그 자유, 인간의 존엄이 다 법적으로 모두에게 이제 실현되는 것들. 이걸 이제 말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결이 역사가 이제 종말을, 해결도 역사의 종말을 말했죠. 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을 보고 해결은 역사가 이제 종말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보편 이념이 나왔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블루, 화이트, 레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오고 이제는 역사 끝났다는 거예요. 만인이 이제 다 그 자유와 평등, 다 존엄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할 역사 할 일은 그 이념을, 자유, 평등, 박애 유지하는 거. 세계 곳곳에 실어 나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딱 왔을 때 저기 세계 정신이 온다고 했던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 이제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그럼 역사 끝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사에서 왜 헌법에서 국민이 존엄하게 나오고 자유와 평등 나오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칸트와 헤겔 철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이제 그 이후에 발전과 확산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은 뭐냐 이거죠. 모두가 다 존엄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국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것들. 이런 개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서로 상호간에 아니고 예, 이제 국가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의 노점상 모하메드 부하지지가 수레를 압수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레를 압수당할 때 여성 경찰관이 압수를 당하고 항의하는 부하지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죠. 네. 그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에게 침을 맞았다는 것은 또 엄청난 모욕적인 일이죠. 어디마나 투모스를 완전히 상처를 입힌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인가 분신을 했고 1월 4일 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죽게 되죠. 그 이후로 뭐 아랍의 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뭐냐면 정부, 국가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20세기 역사를 보면 뭐 우리도 민주주의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그 정부의 시위에 많이 한거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한간의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죠. 자유와 평등인데 왜 국가가 우리의 그 자유와 평등을 간섭하고 왜 우리에게 제대로 대접을 못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한거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왜 책임지지 인정 안 해주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국가 권력이 나의 기본 존엄성을 해야 할 때, 그때는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뭐 집단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 존엄성을 국가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국가가 우리가 1인 1표지 않습니까? 바로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지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한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국가가 우리에게 1인 1표 정치적 권리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민주주의 투쟁을 하느냐? 그런 존엄성의 인정을 받고 싶다 열망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 바로 아랍의 봄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국가가 나를, 나의 어떤 존엄을 건드린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할 만큼 사실은 그런 운동을 내가 막 빡시게 한 거나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우리 과거에서부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집단, 작은 집단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집단의 인정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엄청 거대한 국가, 국가의 인정 이렇게 하니까 그 권력이 엄청 크고 그게 나에게 어떤 자유를 선언했을 때는 느끼는 게 완전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은 항상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저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집단선, 국가의 어떤 그걸 위해서 일부 국민들, 여기 속하는 건 제거해야 될 악으로, 쓰레기로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칸트와 헤겔에서 배운 것은 모든 국민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유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국가에서 우리가 선거권이, 그래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 권리가 엄청 중요한 거고, 그거는 수천 년간의 이제 이런 투쟁 속에서 노예에서 주인으로 올라오는 권리거든요.
피 참정권도 마찬가지고 선거 그 여러 가지. 네. 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이것들이 결국 달성된 게 프랑스 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랑스 혁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존엄을 인정해야 되는데 개인의 존엄 그리고 또 집단의 존엄을 인정해야 되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집단의 존엄? 네. 자, 어떻게 됐냐면 네.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 우리가 흔히 개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천부인권적 네네네네. 존재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할 동등한 평등의 권리를 누린다. 그리고 그 존엄성의 근거는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죠. 근데 루소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내면의 자아가 악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사회 도덕적 규칙의 인간을 쇠사슬로 칭칭 올가매고 있다. 그래서 그 외부사회를 사실은 이제 없애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루소가 이제 생각한 자유란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을 구성하는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자유라고 봤어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그런 생각들 내면의 자아가 더 소중하고 그것들을 막 표현해야 된다 이런 게 결국 그 이후에 유럽의 문학에서 예술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개인이 이 사회 속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항상 그 뭔가 사회와 불화하고 충돌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루소의 생각 이후로 근대 문학에 아. 발응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 소설이란 게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근대 부르주아지들의 예술입니다. 항상 세계와 불화하고 이 세계와 충돌하는 주인공들. 네네네. 그전에는 그게 없어요. 그전에 주인공들은 뭐 그냥 다 왕족들이고 귀족들이고. 근데 근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와 충돌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기 네. 위해서 뭔가를 극적인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문학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네. 프란츠 카프카라든지 이런 뛰어난 천재를 우리 그 당시 이 사람들 죽고 나서 사회가 알아준 거잖아요. 그 사회란 게 얼마나 어리석고 둔감하고 바보들이냐 이거죠. 이 뛰어난 천재를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회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근대가 되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기독교라는 유럽 사회를 기준으로 공통된 대화의 지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전제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딱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그 자기장 안에 들어 있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혼란 그 자체가 돼 버리는 거야. 네. 도덕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결혼 상대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죠. 직업도 고를 수 있죠. 거주할 장소도 고를 수 있죠. 하다못해 치약 브랜드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난 도덕적 가치도 선택할래. 그죠? 도덕적 가치도 이제 내가 선택할래. 나는 이걸 선택할래. 왜 사회가 나한테 이걸 강요해? 그러다 보니까 네. 문제는 사회가 지탱되려면 공유되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너무 그걸 기독교라는 거 하나로 다 얼고 매니까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유되는 게 사라져버려요. 아, 반대편은 너무 쉬어버렸군요. 네, 너무 이제 나가버려 극단에 가서 극단 네.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공통된 규칙이 없으면 이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니체가 말한 초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대다수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를 좋아한다기보다 이 선택 결정 장애를 앓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체성 위기를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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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뭔가 개인주의 대신 개인주의로 감당이 안 돼요. 자기는 너무 미약한 인간인데. 네. 그러니까 공통된 정체성, 우리 뭔가 공통된 게 뭘까? 라는 탐색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게 결국 민족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 혼자로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요 같이 살아가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명절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뭔가 우리를 묶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공동의 정체성을 찾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오면서 개인이 나왔지만 또 공동 민족주의로 나가는 게 나온다 이거죠. 개인으로서 너무 나는 뭐 사회의 이런 룰이나 도덕적 가치와 전혀 다른 나만의 룰이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네. 이제 굉장히 극단으로 많이 가다가 도저히 이건 사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게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그 칸토 헤겔식으로 말할 때 개인이 그러면 아주 뭐라고 할까 뭐 내면의 자아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개성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오스카 와일드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라는 말이에요. 남의 생각을 자기 의견처럼 말하고 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유행처럼 흉내를 내고 네네. 나를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민족주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9세기 초에는 이제 개인의 모든 존엄, 개인은 다 존엄하다는 보편적인 뭔가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이게 너무 이제 선택의 자유가 너무 확산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래서 공통의 규칙이 뭔가, 공통의 정체성을 찾자. 이런 민족주의, 또 정치화된 종교, 이 흐름으로 또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게 결국은 공동의 정체성을 탁 찾고자 해서 나온 게 결국 민족주의와 종교가 되는 거죠. 민족주의와 종교. 그게 이제 좀 극단으로 많이 또 가다 보면 이제 히틀러도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 직선형으로 가다가 역사가 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나선형으로 보시면 되죠. 나선형은 이렇게 가다가 올라는 가는데 이렇게 갈 땐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온다고 하죠. 여기서도 나선역이라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쏠리는가 싶으면 또 반대쪽으로 네. 살짝 네, 왔다가 이건 또 아닌가 싶으면 이제 다시 일로 가고 뭐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인정투쟁은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집단의 자유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칸트의 제자 헤러드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각의 인간 공동체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 사람들은 그때 프랑스가 문화 선진국이거든요. 프랑스 흉내 좀 그만 내라. 이류 프랑스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만의 문화 전통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막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뭐 인간의 존엄성 너무 추상적이야. 그냥 우리 민족, 민족에 네네, 대한 네네. 이걸로 이제 나아가자 되는 거죠. 아, 예전엔 딱 표준이라는 게 프랑스란 표준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다 이제 야 각자 그냥 우린 뭐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고 뭐 이렇게 딱 각자 찢어져서 네. 자기네 거를 막 찾다가 이제 민족주의 같은 게 좀 네. 아주 득세를 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개인의 존엄, 자유 평등이 보장돼야지 시골에서 도시로 올 수 있는 거주지의 네, 자유가 네, 있고 네. 직업 선택 자유가 있어 네. 승립하는데 문제는 민족도 필요하거든요. 보편적인 개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민족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하나의 어떤 만들려면 같은 말을 쓰고 그죠? 그런 같은 예를 들어 자 전라도 말 다르고 경상도 말 다르고 충청도 말 다르고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데 전라도 말로 제품 사용 설명서 써야 되고 경상도 말로 쓰는 것보다 그냥 똑같은 표준어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버리면 사업하는데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뜻이 이제 시장 경제는 그렇게 단일한 이제 표준인 걸 만들어야 되니까 한 지역 내에서 네. 민족주의라는 게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하나로 뭘 묶을 수 있는. 네네. 그리고 더 이제 큰 문제는 자, 산업화에서 이제 한슬한 청년이 여기서 이제 독일 시골에서 약혼녀도 있었고 대대로 농사 짓다가 야 루르지방 석탄 마인하고 저기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가면 떼돈을 준다더라 떼돈 번다더라 해가 루르지방 왔단 말이죠. 그래 와가지고 처음에 오니까 아 좋단 말이죠. 아 정말 뭐 참 자유를 느끼신다 이거죠. 시골에서는 막 술 한 잔 마셔도 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술도 제대로 못 마셨는데 여기는 술 마셔도 되고 또 시골에서는 약혼녀 여기 딱 묶여 있는데 네. 여기 오니까 막 술집에 더 갈 수 있고 여자들도 만날 수 있고 너무너무 자유와 해방감을 느껴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또 해방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래도 시골에서는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친구, 믿을 사람들, 우리 친척,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절된 기분이 든단 말이죠. 아니 뭔가 외로워. 아니 뭐 술 마시고 이럴 때는 친구 좋고 하지만 끝나서 집에 혼자 와서 가만히 있을 때 보면 뭔가 쓸쓸해. 고립감을 느끼는. 고립감. 근데 고향이 그립지만 고향에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는 도시에 패배한 거야. 나는 인생 막 패배자 같아. 나고자 같아. 그래. 그럼 그 시골에서 그러잖아. 뭐 영진이 왔다매 망해서. 그렇지. 많이 해보셨나 봐. 아, 소문 나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야기죠. 아 이거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외롭긴 하고 이럴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인 거죠. 고향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떠오르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심리 혼란을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뭐 분열, 혼란, 불안감 없었던 그 옛날에 뭔가 우리 좀 좋았던 우리 옛날에 무슨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동네가 있지 않았을까? 향수가 이제 자극되는 거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데 우리 얼마나 그때 백이민족의 나라, 우리는 예절이 바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진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좀 또 이제 고구려 같은 나라, 네. 우리나라 국토 너무 좁다 생각하면 그렇죠. 야, 고구려는 참내 막 그 대륙을 누비었던 그런 네. 민족인데 하, 그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고. 그럴 때 독일에 라가르드라는 승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학문적 업적이 독일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았다고 상당히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네.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어떤 이론이냐면 우리 독일은 정말 순수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민족인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토대로 한 자유주의 이념이 들어왔고 우리 독일이 타락해버렸어. 우리 치면 우리 민족은 정말 순수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되고 타락한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귀한 옛 독일 공동체를 되살려야 된다. 우리 독일 국민은 피해자야, 지금 피해자. 자, 영국과 프랑스의 그 자유주의 이념의 피해자고, 이런 피해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문화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저 유대인 놈들 때문이야. 유대인들이 바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들고 왔단 말이다. 이거죠. 사회주의, 마르크스, 네네. 유대인. 자유주의, 사회주의, 전부 이런 사상가들 봐라. 다 유대인들 아니냐. 이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는 보편적 사상이잖아요. 다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만국의 노동자에 당기라라.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독일 민족이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독일의 순수한 걸, 이게 벌써 히틀러 부상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 19세기에 벌써 일하는 동안. 네네. 근데 딱 이 외롭고 혼란에 빠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안게 된 거죠. 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독일 민족의 존엄성이 훼손을 됐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구나. 나는 독일 민족의 일원이었는데 우리 독일 민족이 힘드니까 나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우리 사회 침투한 저 이게 뭔가 유대인들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쓸쓸하고 괴롭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 식민지배 겪던 나라든지 근대화가 급속하게 사회변화 진행되는 나라에서 다 이런 문제를 겪는 거야. 청년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네. 원망.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유럽 사람도 느끼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런 산업화가 된 지역마다 다 느끼는 거죠. 이거 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찾게 되는 것들이 우리 민족의 옛날 모습, 옛날 우리 민족 화랑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화랑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옛날에 얼마나 뛰어난 아름다운 민족 아니야. 우리 상부상조하고 향약도 하고 서로 두뢰하고 두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네. 옛 게르만 공동체 일원인데 지금 이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켰어. 그래서 우리의 옛 그 정체성이 훼손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노를 해야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종교로 가게 되면 특히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종교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랑스러운 옛 이슬람 문명권의 네, 일원인데 네. 외부 세계는 우리 무슬림을 존중해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이슬람주의는 우리 진정한 형제 자매들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곳곳의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안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사실 이렇게 정체성 혼란은 근대화가 야기한 정체성 혼란은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네. 왜 유독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히틀러의 이런 잘못된 게 나타났느냐. 그 결국은 이제 히틀러라는 하나의 어떤 아주 탁월한 선전선동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 당시 1920년대와 30년대 독일의 아주 거대한 경제적 변화 그 전쟁에 지고 나서 대공황과 여러 가지 하면서 독일이 뭐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정체성 혼란과 경제적인 변화와 그리고 히틀러라는 아주 천재적인 선전선동가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독일이 그 민족주의
하나의 파시즘으로 가버리게 됐다는 네네. 거죠. 그 나치즘으로 가버리게 됐고. 그 지금의 이제 중동의 무슬림들도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도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이게 지금 테러리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왜 21세기에 이렇게 이제 그 9.11 테러로 상징되듯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에 이런 백인 민족주의, 파시즘, 나치즘이 나타난 것하고 거의 같은 정체성 정치의 일종으로 지금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근대 세계에서 이게 넘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고독한 실존적 불안을 결국은 이러한 민족과 종교에 투사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종교나 민족주의로 가게 돼요. 경제가 어려운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민족주의나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2010년대 좌파 정당이 태조하고 대신 민족주의, 종교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이 갑자기 각광을 받는 이유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디가요? 네.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대결, 아니야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엄청 힘들었다면서요. 근데 그거 정도 차이가 있진 않냐 이거죠. 민족주의로 가기에는 그때 어려웠던 거랑 지금 어려운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아 정도 차이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건 예를 들어 그때 하루에 감자 세 개밖에 못 먹는 정도의 어려움이었다면 지금은 김치볶음밥 세 번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낫긴 하지만 그때 느끼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어려움이나 지금 느끼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어려움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큽니다. 나 다 필요 없어. 새끼 밥만 먹으면 돼. 하지만 새끼 밥을 먹게 되면서 예를 들어 새끼 밥을 나는 공깃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뭐 랍스터 스테이크를 먹으면 그게 더 커요. 사실은 어차피 칼로리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 상대적 박탈감 빈곤이 더 크다고 하죠. 인스타로 그런 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왜 지금이 더 심해졌냐면 사실 지난 30년간 글로벌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 세계 뭐 5명, 8명의 부자가 전 세계 인구 절반의 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글로벌 불평등이 악화되는데 왜 그러면 그 빈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좌파세력이 왜 약화됐느냐.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 국가 간의 불평등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지금. 이게 보고 있으면 네. 문제는 개별 국가들 내부에서 불평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국가 내부 안에서? 내부에서. 그게 가장 심한 선진국이 미국과 영국이에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혁명이 그 때문에 일어나서 그 더 심해졌지만 네. 그러니까 그 불하는 것은 전부 완전히 초 엘리트들한테만 돌아가고 노동자 계층의 경제 입지는 갈수록 좁아져 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성하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제 계급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노동자 계급. 당신들 지금 힘든 이유가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서 아주 정말 그 한 줌도 안 되는 저 부자들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그 배달 사고가 났단 말이죠. 이게 계급에게 가야 되는데 계급에게 안 가고 민족에게 전달되고 지금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종교에 전달돼 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경제적 동기로 모든 것들을 하는데 경제적 동기보다 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경제적 동기와 얽혀있는 바로 정체성 문제인 거죠. 내가 모욕감을 당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좌파의 정당에 안 가고 오히려 우파 민족주의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렵게 힘들어졌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 경제적 빈곤을 타개해 줄 이 정당의 표를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지면서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모욕감. 네. 모욕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적 동기라고 하지만 대부분 인간에게는 투모스, 즉 아까 인간의 본능에 투모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내 존엄성이나 내 지위에 대한 인정,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히틀러가 그 당시에 그 독일 그 중산층을 사로잡았냐면 독일 중산층이 그때 지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산당 쪽에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을 대표한단 말이죠. 네. 독일 중산층 입장에서는 내 지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하고 손을 잡으면. 그건 도저히 못해. 아무리 공산당이, 뭐, 예를 들어, 사회당이 나를, 사회민주당이 나를 해준대도, 아, 나 쟤들하고 손을 절대 안 잡거든. 그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주겠다. 그게 낫지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우르르 몰려갔단 말이거든. 마찬가지로 사실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경제적인 것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에 그 자기 지위에 대한 인정을 다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빈곤 자체가 아니라 존엄성을 상실했다.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갈수록 경제 사정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할 때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게 되잖아요. 분노가. 단순하게 돈만 우리가 주면 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기초소득 보장제 아주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갖고 존엄을 갖고 있어야지 돈만 준다고 절대 얘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가 뭔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에서 말씀드린 왜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냐 이거죠. 내가 누군가 인정을 받았다. 내 뭔가 일을 했다. 청소를 했다. 가치 있는 일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절대적 지위가 아니라 상대적 지위에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라의 다른 계급, 집단하고 견주어가지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야지 내가 되는데 네. 그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 못 견딘단 말이죠. 가뜩이나 사람들은 행동경제학에서 이득보다 손해에 민감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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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100원 버는 것보다 100원 잃어버리는데 민감한데 지금 뭡니까? 지금 중산층 지위가 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산층 지위로 누리는 우월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그 미국 몇 년 전에 그 미국 ABC 그 앵커였던 다이어 소야라고 아주 유명한 여성 앵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50년대인가 60년대 자기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자랄 때 엄마 아버지도 뭐 고등학교 졸업을 했나? 그런데 나 얼마든지 훌륭하게 자랐고 그래서 오늘날 이 당당한 공중파 앵커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딱 이제 리포터를 돼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미국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방관을 일하는데 투잡 3잡을 뛰는 거예요. 지금 그 50년대 그 엄마 아버지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잡 3잡 하는데도 애들 둘을 키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미국이 이렇게 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산층의 지위가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사회는 갈수록 경제 부가 커지지만 네. 50년대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보다 지금의 노동자는 어마어마하게 그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 투잡 3잡을 뛰어야지만 그 간신히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주 그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아니고 아닙니다. 상대적인 부의 크기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하면 민족적인 거로 많이들 네.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항상 또 우리 외부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정치적인 어떤 네, 네. 도구로 많이 맞습니다.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백인 노동자 계층이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이 자기가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아졌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1970년대부터 이제 공장에 쫓겨나고 해고되면서 그 흑인 노동자 가정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애들 어릴 때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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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가 없고 그리고 맨날 마약하고 미국 백인 노동자 사회가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미국 백인 아동이 엄청나게 숫자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의료보험을 제대로 적용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잖아요. 진통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타닐 중독으로 1년에 6만 명 이상입니까? 죽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어가는 이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한수하루를 봤던 흑인 노동자처럼 지위가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경제자정도 경제자정이지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되어가구나. 내 사회적 지위가. 자 그런데 민주당의 농객들 우리를 무시한다 이거죠. 우리 보고 N자 들어간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막 N자 쓰면 아 이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내 그 있잖아요. 니거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왜 민주당 농객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은 쓰지 않고 하느냐. R자. 레드넥이다. 화이트 트래시다. 힐빌리다. 이런 식으로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경멸한 말은 막 서슴없이 하면서 흑인들은 무슨 말을 하면 막 경기를 일으키느냐. 이거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분노들이 상층 엘리트에 향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히트친 배경이 이겁니다. 네, 이 네. 미국의 그 백인 노동자들의 그 불만들
이 봐라 저 동북부 엘리트들이 너희들 다 무시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할 말 하잖아. 나는 그냥 마음껏 진실하게 할 말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동부 상류층에 대한 도시에 대한 엘리트에 대한 그 분노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민 난민들에게 하는 거 이민들에게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향하는 거야. 쟤들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중산층 지위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은 열심히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엘리트층이 흑인, 여성, 이민자들 데리고 와서 새치기 해서 들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그럼 줄 열심히 서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네네. 그걸 트럼프가 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경제적 공경을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든지 그 브렉시트를 할 때 영국 그 보수 우파 민족주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 조국의 핵심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외국인과 이민자들 그리고 당신의 엘리트 동포가 당신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당신의 조국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샥 끌어가는 거예요. 외국 노동자들이 이게 끌어가고 사실 그래서 이민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민은 우리 문자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 이것만 갖고 되진 않았겠죠. 그죠? 이것만 데리고 간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것들 이게 결국은 사실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이런 어떤 이 정체성에 관련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퍼져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통적으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진보 좌파가 있었는데 네. 그 진보 좌파가 결국은 이제 이쪽에 말 때문에 이 백인 노동자 지금 지위가 하락하는 백인 노동자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시적인 이 양극화를 해결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못 내놓고 바로 소수자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소외받고 있다고 그들이 판단한 그러니까 진보 정당, 네. 진보 세력들이 판단한 여러 그룹들을 이제 올리는데 전념을 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배경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사회가 그 나르시시즘의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기 확신의 문화이고 현실을 왜곡하는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제 자기 만족감, 자기 확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런 것들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1950년대부터 이제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 구조랄까 사회 문제로 이제 그 책임을 돌리게 되고 네. 거기에다가 50, 60년대부터 가장 중요한 게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된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메슬로우가 말한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데 자아 실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다 이거죠.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자존감을 여러분들 이 우리 외부 사회가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부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 자존감을 우리에게 다 인정하도록 이런 대중문화에 생겨난 것들이 쫙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 나르시시즘의 문화와 자존감의 문화가 이제 뭐 한 80, 90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퍼져가고 그것이 결국 나타난 게 미국 심리치료가 너무 대중화되버렸어요. 모든 것을 상담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상담치료 가면 야 당신은 자존감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근데 이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목사, 신부, 회사, 부모, 스승에서 안 찾고 심리치료자한테 가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게 하나의 큰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내면의 자아의 잠재력 실현을 방해하는 뭔가 외부적인 뭔가가 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죠. 네 잘못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 이 외부 사회가 과연 진짜 그러한가 이런 걸 따지지는 않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외부 사회가 잘못돼서 너는 무조건 100% 맞아. 너는 무조건 100% 오라라고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이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집단에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외부 사회의 규칙이고 이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나는 일단 어떻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집단적인 정체성으로 나아가냐면 1960년대에 이제 미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흑인의 어떤 참정권을 주장하는 민권 운동, 여성의 이제 평등과 이제 그걸 요구하는 네. 페미니즘 운동, 그리고 성혁명, 프리섹스.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가족 전통 기본 다 해체 버리자. 프리섹스 하자. 그리고 이제 환경 운동. 아, 이제 침묵의 봄. 더 이상 이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들, 공장들에 우리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리고 장애인 운동. 왜 우리 장애인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 당당히 이제 요구하자. 그리고 성소수자. 네. 왜 우리가 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차별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북미 원주민, 우리 말하는 인디언들. 우리의 권리를 찾자. 온갖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미국에서.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 68 운동 때 소수자, 이민자. 또 이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예전 자기 식민지에서 대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낳고.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리고 여성 환경 문제 이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됐단 말이죠. 그럴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계급 투쟁. 그죠? 이제 좌파는 기본적으로 계급 투쟁이거든요. 네.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제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빨리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는 다양한 소외 집단의 권리 신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든 만민이 평등한데 왜 지금 만민이 평등하지 못한가. 그럼 우리가 지금 초점을 가져야 될 때는 어딘가. 이 소외 집단에 우리는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는가. 노동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개별적인 나가 아니라 나는 여성이야. 나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뭐 부인이 아니라 나는 여성 누구야. 나는 장애인 누구야. 나는 북미 원주민 누구야. 나는 성소수자 누구야. 이제 국민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각각 개별적인 정체성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대등욕망. 동등하게 우리도 대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차별받았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대등 욕망을 요구하자마자 우월 욕망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등 욕망을 처음에는 남자와 똑같은 뭔가를 요구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또 페미니즘 전통주의에 따르면 여성은 남자와 달라. 우리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해로 나아가죠, 보통. 그래서 어떤 조금 심한 여성 페미니스트 학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성행위 자체도 강간하고 레이프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성행위는 레이프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페니스 중심주의에서 탈피해가지고 그 안은 이제 클리토리스 중심주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좀 레디컬한 분들이 그렇죠. 그런 식.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등 욕망은 곧 올 욕망으로 보통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남자들이 별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네, 주장을 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손들을 만들기 위한 경제 제공용 이상은 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등 욕망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우월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우월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래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자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너희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었는데 내면에 있었는데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 아니냐. 너희들은 흑인이야. 너희들은 여성이야. 너희들은 장애인이야. 낙인 찍었는데 자 이제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정체성을 긍정해야 되잖아요. 내 정체성을 긍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그 긍정의 방향은 우월로 나타나죠.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뭔가를 갖고 있어. 너희들은 절대 체험할 수, 우리 체험에 고유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고유성은 너희들은 경험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우월성이죠. 너희들은 못해. 아무리 너희들이 뭐 백인들, 흑인을 이해한다도 너희들은 절대 흑인으로서의 그 너희들이 블루스를 알아? 블루스의 그 한과 정서를 너희들이 아무리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돼. 근본적으로 대등성을 요청하고 내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은 우월성을 바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민족주의는 본래 저항적 민족주의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항거하고 또 예전에 중국에 항거하는 그 역사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세계 최고야. 다 국뽕이 돼버린단 말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대등하게 우리 그 프랑스 사람하고 대등하게 문화적인 시민들이 대자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게르만이 세계 최고야. 역사의 주인이야.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아마 저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거 할 때도 흑인들이 이제 원래 거기에 꽤 많은 포션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요즘 아시안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그걸 제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흑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등에서 우월로 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이 이 특권을 누리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건데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각 집단 안에는 도저히 외부인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의 공통된 관점이나 규칙 이거보다는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조하는 거다. 아, 모르겠고 우리끼리 일단 우리 내부에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이게 발전했잖아요. SNS가 발전하니까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 소셜 미디어가 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죠. 저 멀리 떨어진 사람도 아,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이야. 우리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모아지는 거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엔 그 체험을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만나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IT, SNS 발달로 쉽게 만들어져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양한 집단끼리 서로 좀 그래도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점, 정서, 경험이 갈수록 약화돼요. 우리 집단끼리 충분히 만나고 서로 교류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무할로 힘들게 다른 우리와 다른 집단하고 서로 교류를 하냐.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네. 다른 집단들과 부딪히거나 섞이거나 네.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좋아하는 집단, 내가 정말 이 집단 안에 속했다고 믿는 그 순수성 있는 집단으로만 모여도 네. 충분히 가능한 숫자들이 그렇습니다. SNS에서 네. 가능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더 아주 그 순열들만 모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더 이제 우리가 항상 순도 높아지고. 순도 높아지고 응집력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배타적이 되고 예. 폐쇄적이 되겠죠. 더 공격적이 될 수 공격적이 있고. 되고. 자, 그러니까 이 집단의 정체성으로 이제 막 초점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집단 정체성으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그 가속화시킨 또 다른 요인이 결국 이제 정말 거시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진보 진영은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국가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복지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선진국 진보 좌파 진영이 완전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왜냐? 결국 소련 중국은 이제 완전히 현실 사회주의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라의 노동자 계급은 부유해졌단 말이죠. 중산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공산주의 혁명하자, 사유재산 폐지하자 이게 호소력을 상실해버려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래도 복지정책을 가지고 사회경제 평등하자 거기도 오일쇼크고 경제침체가 오니까 재정이 압박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사회복지할 재정이 없어져요. 네. 그 와중에 소련은 붕괴했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섰죠. 그냥 마르크스 좌파는 다 몰락해 버렸고 사민주의자들은 이제 자본주의와의 어떤 공존을 모색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거시적인 사회 경제 변화가 이제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좌파의 선택은 뭐냐? 바로 정체성 정치와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우리가 만민이 평등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노동자 계급이 처한 삶의 조건을 지금까지 강조했잖아요. 노동자 계급이 제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고 고립되고 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동자 계층과 노조보다 오히려 소수 인종 집단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흑인들, 여성들, 환경운동가, 성소수자. 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노동자 계층 노조는 부자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야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인들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을 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투쟁해야겠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노동자 계층은 관심권 받고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정 정당을 말씀드린 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진보 정당에서 이제 그 비례대표를 뽑을 때 노동자 계층이 많이 순위에 올라갔다가 그 몇 년 전 선거 때 보니까 갑자기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다 바뀌었죠. 특정 분야에 어떤 운동했던 분들이 올라갔잖아요. 딱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이게 이제 미국과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너네도 틀린 거 아니야. 너네도 맞아. 왜 너네 차별받고 자라니. 네. 차별받고 사니. 너네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 같은 연대해줄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어떤 명분 같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온라인의 특성도 아마 분명히 좀 그렇죠, 플러스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성소수자면 그냥 성소수자로 다 뭉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뭐 성정체성도 수십 가지가 맞아. 넘어가고 그렇죠. 성지향성도 또 수십 가지가 되고 와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그래 성소수자들 우리 뭐 대전시의 모임은 뭐 한 30명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전 세계로 다 연결되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지향성이나 정체성이 그렇죠. 맞는 사람들끼리 글로벌하게 모이면 또 구독자가 꽤 되니까 그들끼리 온라인에서 이제 뭉치고 네, 네. 예, 그래서 그들이 또 그들 더, 안에서 더 드러내고 더 드러낸다거나 그렇죠. 예, 자신들의 주장을 그렇습니다. 더 강하게 네.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죠. 바로 그 뭐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장단점 다 있습니다. 네. 이 정체성 정치로 이제 바뀌었는데 장점은 예를 들어 미투 운동이나 블랙 라이브즈 매터 같은 거죠.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남성들은 자기 행동으로 여성들이 그렇게 막 그 고통받는다 피해입는다는 걸 자각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여성이 그 나오니까 미투 운동 하니까 이제 많은 남성들이 그걸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거뒀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해당 집단만이 느낄 수 있는 체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블랙 라이브즈 매터 같은 경우도 그걸 하니까 미국 전역의 경찰들이 이제 소수 집단의 시민을 바라보는 좀 각성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장점 있는 반면에 이제 문제점이 아무래도 좀 더 많겠죠. 그 처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소수 정체성 정치에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심화되어 온 이 양극화 추세를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방법에 대한 모색보다는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네. 투쟁해야 되는 과거에 비해서 목소리만 높이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다음 또 하나가 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 정체성 집단에 관심을 맞추니까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기존 집단, 백인 노동자. 네. 완전히 이게 메이저. 완전히 이제 날아간 거죠. 밖에서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좌파가 지금 마약성 진통제로 고통받고 있고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백인 노동자 가정에 대한 우려가 좌파 사회 운동가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집중하는 예, 정체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인종이니 성소수자니 뭐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 그렇습니다. 보니 네. 아. 그다음 또 이 정체성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성적인 토론을 위협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숙고를 한다고 하죠. 깊은 사색과 이성을 통한 토론의 필요성하고 충돌하는 거죠. 네. 왜냐? 정체성은 체험에 초점 맞추잖아요. 이것은 너희들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자아가 이것이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약자의 지짐을 담아도 이걸 몰라줘.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이야.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우리의 이건 진심을 너희들 짓밟고 있어. 네가 이런 거 겪어봤니? 그렇습니다. 바로. 네 마음, 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기나 네, 해?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렇죠.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성적인 뭐 속과 담론, 야 어디서 너가 지금 대먹지 못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죠.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너는 우리의 진심을 조금 더 고통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정체성 정치는 그렇게 또 낙인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입니다. 네. 네. 이성적 대화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정한 주장을 하면 야 그게 너 누군가의 자아 존중을 해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주장 철회해. 그 주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체 유권자 뜻을 대변하기 힘들어져요. 다 그 주장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주장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자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찌보면 사실 이제 무적이거든요. 네. 그거 딱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할 땐 또 댓글들도 보면 아 맞아. 사람들도 또 뭐랄까 이게 도덕적인 뭐 그런 댓글 남겨서 네. 우월감 같은 걸 느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래 너는 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는 한 거냐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댓글 쭉 달리기 시작하면 도저히 뭐 그런 이성적인 대화는 설 자리도 없고 지금은 뭐 비이성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설득 당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미 그 비이성적이라고 느끼는 그거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마치 이해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성을 이미 쌓아둔 거죠. 그들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숙고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숙고를 해야 되고
깊은 숙고란 토론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정의 독점을 하고 네. 정의를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신체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부들부들 뜬다든지 눈물 흘린다든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면서 눈물 흘리면 사람들이 완전 그거 진짜 나쁜 놈이다 되거든. 아, 그렇지. 그게 이데올로기 신체화 전략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신체화 전략. 나 진짜 많이 당했어.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그런 거에 광고한 이론적 성을 쌓은 것 같다. 네. 충분히 다 그 성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너는 그럼 그 사람의 아픔을 겪어봤어. 이거 들어가면 야. 마지막에 그 공격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남충 이거. 한남충. 눈물 막 흘리고 이러면 많이 공격당해봤구만. 끝이야.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80인데 토론할 때는 뭔 이야기하다가 의문을 제기하는 또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스키가 있거든. 마지막에 있는 만능 열쇠는 너가 노동자의 눈물을 알아. 너가 노동자의 아픔을 알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아, 그럼 숙연해지면서 네네, 끝 끝나는 거네. 아 웃기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네. 더 이제 이것은 뭐 이 정도야 뭐 충분히 또 감내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정체성 정치를 채택하면서 우파의 정체성 정치를 조장을 해버렸거든요. 우파가 바로 이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우파가. 네. 자 정체성 정치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올바름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집단의 마음도 우리 자아 존중감 해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 거부감이 우파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 어느 사회나 금기시되는 특정한 견해나 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거의 다 인정해 주거든요. 네. 유럽은 조금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대인 관련 발언들은 청사첩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오라. 노예 제도는 자비로운 제도였다.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말할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든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제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 정치인이 이제 그런 만약에 공직 뭐 말을 하면 사적인 자리에 말해도 그건 거센 비난을 받겠죠.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건 당연히 네네네.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히 태어났다에 위배되니까.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제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정체성 정치가 되면서 너무 많은 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새로운 정체성 집단이 계속 나오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요 성정체 성소자 집단에도 여기 있는데 또 더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 많이 생기고 근거가 계속 변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 단어들 쓰면 안 되는 단어들 공부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는 편이시죠 요즘에. 아니 뭐 조심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이게 뭐 나 혼자만 욕먹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뭐 그 컨텐츠 자체에 이제 심각한 공격이 또 이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을 이 동물적으로 이제 캐치하는. 아 요거는. 네, 그런 것들이 와 진짜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여기 사례 지뢰밭 다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히라든지 시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녀도 왜냐하면 이걸 어떤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만약에 이게 사용되면 트랜스젠더라든지 아니면 남성 여성의 이분법 규정에 벗어나 있는 인터섹스라는 또 성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나 시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나 모욕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네. 또 문제는 이제 보수론이 이거를 막 그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부의 주장인데 마치 그 진보 진영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좀 침수봉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우 너무 너무 힘들다. 우리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냐 이래 되니까 이 와중에 트럼프가 정말 각광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트럼프가 왜 막나니 같은 여러 행동을 하고서도 인기가 식지 않느냐.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는 압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죠. 난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아무리 나를 욕을 해 나는 한다 이거죠. 네, 사람들이 네, 네. 오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진실성이라는 윤리 자기가 생각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정체성 정치가 좌파에서 우파로 이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파의 정체성 정치가 완전히 또
구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파에 이제 완전히 뿌리 내린 거죠. 근데 좌파의 정치는 이제 우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좌파는 자기들 뭐 아까 말씀드린 여성, 뭐 흑인, 성소수자 이런 것만 인정하고 백인들, 기독교인들, 농촌 거주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농민이나 노동자 계층한테 당신들 지금 엘리트 계층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엘리트 계층들이 도시 엘리트 계층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 사람들 봐라 이거죠. 아니 미국의 그 백인 지식인들은 이슬람이나 유대인적인 비판 절대 안 하는데 그냥 그 선량한 기독교를 믿는 자기들 얼마나 이렇게 비판 많이 하냐. 자기들 놀림거리 삼느냐. 그리고 그 미디어를 주도하는 엘리트들 미디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유대인 언론 재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에 빠뜨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16년에 그 쾰른에서 뭐 새해맞이 축제인가 할 때 무슬림 남성들이 그 여성들을 집단 성폭력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독일 주류 언론들이 이것도 잘못 보도했다. 보도를 못해. 이슬라모포비아가 이슬람 공격한다 해가지고 며칠간 보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만약에 백인 남성했다면 이게 난리가 났을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그 그래서 이제 인종 종교 관련해서 이제 우파 정체성 그렇게 하려거든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파시즘이고 나치즘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탈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죠. 직접적으로 인종차별을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지를 반기고 그 다음에 그 캐프닉이라고 미식 그 축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무릎 꿇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아 나는 이 유색인종이 억압받는 나라에 국기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 캐프닉에 대해서 엄청 공격했잖아요. 저런 놈 왜 안 쫓아내냐고. 캐프닉이 2017년에 결국 계약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트럼프가 그렇게 부상하면서 이 지금까지 미국 그 워싱턴 정치 항상 주변부에 있던 백인 민족주의 이 파시즘이 주류에 한층 가깝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실 백인 민족주의는 완전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 사태, 특히 2000 그 시리아 그 사태 이후로 이제 시리아 쪽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유럽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완전 유럽에서는 이제 파시즘의 고삐가 풀려버렸죠. 무슬림 이민자가 급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좌파 이제 정체성 정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하죠. 우파 정체성이 우리도 정체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거는 소외된 집단이고 소수 집단 아니냐. 근데 우파가 말하는 민족 종교는 주류들 아니냐 이거죠. 주류 집단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소수 집단하고 똑같이 대접해 달라고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주류 문화인데 뭐 그리고 너무 과대 포장하고 있다. 여전히 지금도 여성들은 성희롱과 이런 데 시달리고 있고 흑인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싹 도외시해버리고 마치 뭐 조그만 하나의 전당만 갖고 침소봉대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나선형이라는 거 이제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조금 돌아갔어. 근데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요거 어떻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좀 통합적인 국민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니까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은 난민으로 온 이슬람 집단이 어디든 그것은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할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까지도 거부한다든지 그것도 다른 문화적 가치하고 동등하다고 한다면 그건 이 사회가 성립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 말은 이 기본적인 주도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은 교육받아야 된다.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엉망이 돼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범적인 규칙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은 자유, 평등, 정의, 인간의 존엄들. 네. 그거에 바탕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 정체성만 가지고 가다가는 계속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면 그것은 결국 국가라는 것은 네. 문명국가의 특징은 통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만국가의 특징은 끊임없이 분해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새로운 어떤 통합적인 이제 국민 네, 네, 정체성을 네. 가져가야 되고 이 정체성 집단들은 외부로부터 진입을 허용 안 하지 않습니까? 좀 폐쇄적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체성 집단을 중심으로 자꾸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체성이 나오면 또 다른 정체성도 아 우리도 할래.
그러니까 백인 민족주의가 지금 이렇게 또 네, 이제 네, 트럼프 네. 중심으로 나오듯이 그러면 그 집단들은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저 물고 대치는 원수로 본단 말이죠. 경제적인 자원을 둘러싼 싸움은 서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한데 정체성을 서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협상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거는 서로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인정하느냐 마느냐 두 개밖에 안 되는 건데. 네네. 하나로 다 통일할 필요는 없죠. 한 나라 네네. 안에 수많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하나의 뜻으로 다 뭉치는 이거는 이제 전체주의 오히려 더 위험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서 공통된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하나의 어떤 뭐 국가가 됐던 어떤 공동체가 이제 유지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그걸 다 거부를 하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적어도 표현의 자유만큼 그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 모든 막 혐오적인 단어를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 아주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신 그 외의 것들은 편하게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으로 어떤 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매우 그 사회가 아주 폐쇄적이거나 혹은 그 집단들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상황들 왜냐면 이제 자기들만의 언어들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저는 보는 저는 거죠. 저는 이게 어쨌든 돈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통합을 한다는 게 엄청난 재정이 드는 일일 것 같아서. 아니, 재정은 뭐 아닌가요? 아니 뭐 재정이 들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존엄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결국은 이제 물질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복지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될까 과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지점이 그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토머스죠. 아까. 예. 난 돈이라고 봐. 아 그래요? 돈 근데 돈 그것도 사실은 근제는 그렇게 알려줘.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랄까.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까지는 아닌데 좀 상징적인 예로 출생률과 출산율이란 말이 있잖아요. 두 개는 다른 뜻이거든요. 뭐 하나는 쓰지 말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다 출산율만 쓰잖아. 출산율이 마치 무슨 여성을 차별하는 듯한 단어로 인식돼갖고 정치권에서든 방송에서든 대부분은 출산율 안 쓰고 출생률을 맞아. 쓰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두 개가 다른 개념이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라는 거는 한 여성이 뭐 예를 들면 뭐 평생 동안 혹은 뭐 어느 기간 동안 낳게 된 아이의 숫자를 이제 그 비율로 나타낸 거고 출생률은 그 나라 전체 혹은 뭐 어떤 사회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좀 다를 수 있는데도 일단 그냥 출산율 자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 혹시 이것도 뭐 좀 성차별적 용어 같으니까 출생률로 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확한 그 언어가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도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언어를 그렇게 누군가가 독점해버리면 나머지 그 언어들을 쭉 써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어느 집단에서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냐. 가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 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1kg 커피 먹어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도 1kg 커피를 꼭 드셔보셔서 경험을 해보셔야 그 아픔, 그 기쁨 느껴보지 못한 사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1kg 커피 꼭 한번 드셔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앞으로도 제일 맛있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한번 쭉 골라 보시고 다양한 여러분, 커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광고를 안 넣어주시니까 광고력 떨어지잖아요. 네, 진짜 여러 광고들이 경쟁하는 사이에서 또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1kg 커피도 많이 커피는 1kg 커피로 한번 통일해 주시는 걸로 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통합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런 것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칸트가 사실 18세기, 19세기에 걸쳐가지고 이 새로운 근대 사회를 위한 의무의 윤리학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가 지켜야 될 윤리가 뭐냐 이거죠. 그 예전에는 윤리를 이렇게 봤거든요.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것이 선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네. 그것은 이제 농촌 사회에서는 가능하죠.
단일한 구성이 돼 있는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도 오고 저 동네도 오고 계층도 달라져요. 그걸 지금 이제 적용하면 이 민족에도 오고 전 민족에도 오고 이 문화 저 문화 종교 다 다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칸트가 제시했던 게 의무론적 윤리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요것만 지키자 이거죠. 야 이거가 좋은 거야. 이것을 해야 정의롭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요것은 무조건 지키자. 저 최소한 요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거는 네. 최소한 이렇게 기준을 해야지 사회는 돌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새로운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만든 국민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들 우리가 최소한 서로 지켜야 될 걸 그런 걸 만들고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공동의 목표도 달성해야 되잖아요. 네. 합의를 하고 서로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폐쇄적으로 내 것만이 맞고 나의 지금까지 존엄이 나는 거부를 받았으니까 나 100년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우리 흑인들이 200년간 300년간 탄압받았으니까 앞으로 300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좀 숙고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제 좀 이게 사회가 되지 않겠냐.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디스토피아 할 때 뭔가 통합되고 통제된 사회를 봤잖아요. 1984,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 석슬리의 뭐 멋진 신세계 있는 데 보면 완전 빅브라더가 있고 모든 걸 요즘 그 SF라든지 요즘 가상소설에는 디스토피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열되는 거예요. 아. 모두가 서로 이제 서로 대화 못하고 분열되고. 아. 그게 사실 그걸 예언했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죠. 제압을 해서. 왜 나스콜리니코프가 마지막에 시베리아에서 마음을 바꾸느냐. 자기 꿈을 꿨는데 전부 자기만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고. 나만이 옳다고 말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 망하는 거죠. 거기서 깨어나서 자기가 이제 그 독단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진짜 도스토옙스키하고 이런 것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인간이 망하는 게 한 독재자에 있어가지고 꽉 그 정보가 다 들어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전부 갈갈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나만이 옳고 나만의 인정해달라고 하다가 인간 망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서로 대화 토론을 할 수 있고 서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각각의 투모스를 가진 인간으로서 네. 우리가 서로 상호 존엄성을 상호 인정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뭐 대충 한번 이게 참 좋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지금 이렇게 정체성 정치가 유행을 하게 되고 왜 그 진보 쪽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에서 왜 갑자기 이제 소수 집단의 정체성 정치로 이것이 바뀌게 되었고 왜 경제적인 공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파 민족주의에게 표를 던지는지. 그걸 한번 오늘 우리가 한번 네. 본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궁금증들이 네. 해소된 아,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지선 씨도 네. 아, 그런 시간이었다면 행복하겠고요. 네. 네. 혹시 보시는 분들도 아, 뭐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네, 있으실 네, 수 네. 있습니다만 아, 그런 의견들도 여러분 너무 꽁하게만 갖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만 옳은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각자 아, 자신이 옳은 것만 이야기하지 네, 하지 말고 네. 또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네. 또 궁금해 해보시고 아, 또 여기 댓글들을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아,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네. 요 책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여러분이 흥미있어 할 만한 재미있는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